이번 동작은 둔근 스트레치입니다. 둔근이 타이트하신 분들은요, 이 엉덩이 운동을 할 때에도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아서 힙의 자극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둔근을 스트레치함으로써 근력 운동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양쪽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스트레치 동작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매트에 등을 대고 누워주실 거예요. 쭉 누운 상태에서요, 한쪽 다리를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이때 이 무릎이 엉덩이가 타이트하신 분들 약간 이렇게 뜨실 수가 있어요. 그럼 최대한 아래로 꾹 눌러준 상태에서 왼발을 같이 들어서 왼 허벅지 아래로 깍지를 껴줍니다. 살짝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럼 벌써 이쪽에 있는 근육이 촥 늘어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가슴 쪽으로 더 가볍게 당겨주는 느낌을 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할게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늘어나는 근육에 더 집중해주세요. 후, 그리고 등이 동글게 말리지 않게 허리를 더 펴는 느낌을 주시면 골반과 엉덩이 쪽에 자극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충분히 스트레치 해주실 때에는 최소 한 20초 정도 이상 호흡을 후 내쉬면서 머물러주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연결을 하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손을 뺀 다음에 종아리 부분을 잡으실 거예요. 그대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힙에도 자극이 조금 더 오고 허리 쪽과 그리고 이 허벅지 뒤쪽에는 햄스트링까지 스트레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초 머물러주세요. 충분히 호흡을 하고 항상 여유 있게. 자, 스트레치 마무리하시고 천천히 옆으로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항상 스트레치 하실 때는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근육에 힘이 다 빠졌는지 충분히 이완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동작은 20초씩 3세트 진행해 주세요.